플럼코트라는 과일 들어보셨나요? 자두와 살구를 교배한 신품종 과일인데요. 높은 당도와 병해충에 강한 특성 때문에 재배하는 농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이 주먹만한 주홍빛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자두와 살구를 교배시켜 만든 플럼코트입니다. 플럼코트라는 이름은 두 과일의 영문명 플럼과 애프리코트를 합쳐 만들었습니다. 살구의 단맛과 자두의 향기를 동시에 가진 플럼코트. 일반 자두류보다 항산화 물질이 4배가량 더 많습니다. 다른 과일에 비해 재배 면적 대비 수익이 높고 병해충에도 강합니다. 비가 오고 장마철이 되면 당도가 많이 저하되는데 저희 플럼코트는 이렇게 당도가 이렇게 저하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현재 나주의 플럼코트 재배 면적은 60헥타르. 전국 최대 생산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과일을 맛본 소비자들도 좋은 반응입니다. 살구는 이제 좀 신맛이 나는데 약간 이제 살구 맛이 나면서도 약간 단맛이 있고요. 농촌진흥청은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하모니 품종과 속이 붉어 단맛이 더한 티파니 품종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기능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6월 하순에 나오는 대표적인 초여름 과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첫 수확에 들어간 플럼코트가 농가 소득을 견인하는 효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